스파게티 소스의 두 가지 인기 브랜드인 청정원과 오뚜기를 비교하는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두 브랜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가정용 스파게티 소스 제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청정원과 오뚜기 스파게티 소스의 맛, 식감, 재료, 가격 등을 비교해 볼게요. 맛 비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청정원의 스파게티 소스는 정통 이탈리안 맛에 은은한 단맛이 더해 순한 맛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반면 오뚜기의 스파게티 소스는 마늘향이 눈에 띄는 진하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이고 좀 더 진하고 풍미있는 맛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제격인 것 같네요. 식감은 어떨까요? 청정원의 스파게티 소스는 약간 진해서 파스타에 잘 밀착되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진하고 짭조름한 파스타 요리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오뚜기의 스파게티 소스는 약간 더 묽고 부드러워 파스타면과 소스가 조금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덜 매운 요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청정원은 신선한 토마토와 양파, 마늘 등의 야채를 재료로 소스가 만들어져서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 재료가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. 반면 오뚜기의 소스는 바질, 오레가노 등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넣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알아볼까요? 청정원과 오뚜기는 가격이 비슷하지만 오뚜기가 조금 더 비쌉니다. 그러나 가격 차이는 작아서 가격으로 두 제품을 선택할 결정적인 요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청정원과 오뚜기 중 어느 브랜드의 스파게티 소스가 더 좋을까요? 이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취향 선호도에 달려있겠죠? 좀 더 순하고 걸쭉한 소스를 선호한다면 청정원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톡 쏘는 맛과 쫄깃한 식감의 소스를 선호한다면 오뚜기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청정원과 오뚜기는 모두 맛있고 질 좋은 스파게티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맛식감 및 재료가 다르지만 두 제품 모두 파스타 요리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네요. 이 비디오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스파게티 소스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